아이씨, 이렇게 큰 거 올리면 안 돼요. 이게 내리고 이건 너무 커, 쟤는. 네, 안녕하세요. 사금탄소 오디 사금입니다. 자, 오랜만에 그 사금탄소 나왔고요. 22년도 시즌이 시작됐지 않습니까? 아, 시즌 시작과 함께 탐사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자, 오늘은 그간 준비해온 하이뱅크를 테스트 겸 이 장비로 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사금이 좀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사금지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용히 어두운 밤에 좀 조용히 왔습니다. 낮에 오면 노출되면 안 되니까 다 아시죠? 자, 어두운 밤이지만 하이뱅크 오늘 테스트 겸 이 장비로 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치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. 아, 케이블 타이 안 갖고 왔어. 아, 미치겠다. 이제 하이뱅크 자리를 일단 잡아봤습니다. 일단 호스랑 마저 좀 준비를 마저 하고 이제 시험 가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 하이뱅크가 아무 곳에서나 다 쓸 수 있는 장비는 아니겠죠. 사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금지에서만 사용하기 적합할 겁니다.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택해서. 아, 맞다. 물도 아주 콸콸콸 잘 나옵니다, 아주 그냥. 아, 역시 기대했던 만큼 아주 잘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자갈은 뒤로 잘 빠지고요. 호사는 아래로 잘 흘러내리고 있고. 와, 이거 아주 마음에 드는데, 이거? 대박이다. 대박이다, 대박. 이 하이뱅크는 아무 사금지에서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시죠? 이렇게 삽질만 해도 나오는 사금지에서만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라는 거. 잘 만들었다, 이거. 대박이다, 이거. 호사를 어느새 이걸 행위를 하고 하겠습니까? 슬리스를 한다 해도 사금지는 물 흐름이 높기 때문에 슬리스 될 수가 없어요. 슬리스를 될 수 있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삽질을 한 호사를 어떻게 들고 날르고 푸고 하겠습니까? 와, 이게 자기가 아주 많이 되는데, 이거?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이거 끌린다. 자, 먼저 한 삽을 푸고요. 퍼서, 아, 이거 혼자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죠, 이게. 퍼서, 이렇게. 자, 보이시죠? 물 콸콸콸. 콸콸 쏟은데, 보시면. 이와 같이, 자, 자갈만 아래로 쭉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. 아, 좋다, 이거. 끌린다, 이거. 자, 다시 한 번, 삽을 콕 깊이 집어 넣어서, 좌우 흔들어서, 푹 한번 뜹니다. 푹 떠서, 안 떠지네? 푹 한번 떠서, 자, 아, 카메라맨 있으면 좋겠어요. 보조로. 자, 이 흙을, 자, 볼게요. 이렇게 부어주면, 이렇게 자갈은 아래로, 맑은 토사는, 이 고운 토사들은 아래로. 아, 이게, 물을 고르게 내려갈 수 있게끔 중간 막을 하나 댔어요.
이 막이 물 고르게 내리게 좀 도와주고 있죠. 자, 이와 같이 작업을 좀 더 하고요. 자, 나중에 패딩 한번 해서 한번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작업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만든 이거 만들기 참 잘했어. 이거 끝내주네. 이거 이거 엄마 편해. 보이시죠? 이렇게 한 삽을 딱 구면 세 망에 걸려서 자갈들 아래로 쫙 내려갑니다. 얘들은 점성에서도 그렇지만 사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소사랑 사금 아래로 좀 빠져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. 정말 기대이상하게 성능에 아주 만족스러운데. 아싸, 이것이 바로 무한삽질이구나. 대단하게 탑을 키워오구만. 어찌 없나, 뭐, 저거라. 아이씨, 이렇게 큰 거 올리면 안 돼요. 이게 내리고, 이건. 너무 커, 쟤는. 힘들다 이거. 유후. 주니층이 나왔어요. 주니층은 그만 파도가 될 것 같고요. 앞으로 한 무한삽질이니까 한 대까지 한번 해보고 마지막 튜닝 한번 해볼게요. 앞에 사나고 뒤에 사냐면요, 앞에는 이미 다 새 드셨어요, 다른 분이. 그래서 힘내십니다. 대박, 대박. 와, 괜찮네요. 대박, 대박. 이건, 얼른 확. 나 큰 사람 내리네.
아, 또 진짜 힘들네. 오케이. 아, 이건 지금 한 30분 정도 삭제를 했고요. 삭제라는 거 한번, 결과 한번 볼게요. 일단, 외형적인 성능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, 지금. 바닥은 밑으로 빠지고 있고, 회사가 회사선 아래로 쭉 빠져서 클릿을 내려가고 있는 게 아주 기대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좋습니다. 여기 일단 패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저는 끄고, 일단 세명부터 떼고, 자, 기대해봐. 자, 기대하시라. 대박 박수. 엄청 잡힌 거 아닙니까? 혹시? 나와라. 여기서 안 나오면 여기 찍어주신 그분 혼난겨. 아, 그 양반인가는 물어봤는데 긴가민가한데 믿을만 한가 어쩌가. 여기서 그냥 건증 한번 해보면 되죠 뭐. 좋구나. 나이스. 와, 진짜 좋습니다. 기대 이상이, 기대 이상. 됐고. 사실 오늘은 그 사금을 보는 목적보다는 이 하이뱅크 이제 성능 테스트가 주 목적이긴 한데, 사금까지 나와주면 더 좋겠죠.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금은 기대 안 한다고 하지만 내심 기대는 됩니다. 좀 얼마 나올지 이제. 사실 이 자리가 그분이 큰 엽상이 나온다 그랬거든요. 안 나오면 진짜 혼나는 거예요 지금. 그냥 삽질한 거예요 그냥. 한번 끝까지 결과 한번 보시죠 한번. 여기서 안 나온다면 다른 좋은 자리를 잡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, 나오면 더더욱 좋은 거고. 아, 그러더라. 하이뱅크 진짜 잘 맞는 것 같아. 와, 끝내준다, 이거. 아, 중사는 막 어마어마합니다, 아주. 그래서 계란 쪽으로 한번 보기만 한번 할게요. 자. 와, 중사 봐라, 해주시. 오, 보인다, 보여, 보여. 보인다, 보인다. 있긴 있구나. 어? 오, 보여, 보여, 보여. 얘는 또 빼버리고. 사실 이렇게 정밀 패닝은 필드에서 하지 않습니다. 집에 가져가서 정밀 패닝을 하는데, 오늘은 이제 즉석에서 이제 그막 얼마만큼의 사금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. 유후! 이 정도 훌륭하네. 30분 한 거 치고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보일라나? 지금 30분 잠깐 삽질한 거 이만큼 나와줍니다. 아, 대충 했군요, 대충. 놈이 파먹은 자리에 했던 것도 있고. 30분에 부피 좀 부탁드립니다. 30분에 요 정도 나왔으면 아주 굉장한 곳이죠. 여기는 사금지가 확실한 건 정확하고 그분 말씀이 맞긴 맞네요. 하여튼 하이뱅크의 성능도 확인했고, 이만큼 30분 잠깐 한 거 이만큼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 한 두세 시간만 더 풀 가동, 무한 삽질 한번 해서 최종 결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삽질에는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, 진짜. 이렇게 볼 줄 몰랐네, 진짜. 진짜 만들걸. 야, 오늘 하나 큰 거는 잡아보자, 이제. 자, 돌려나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? 박대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, 지금.
물줄기가 이거 변강산 물줄기에서 조금만 좀 약해진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. 충전을 좀 더 해볼걸. 나도 테스트 한다고 좀 썼더니 껍질이 약해지는 감이 조금 있습니다. 일단 오늘 생명 확실하게 해결했으니까 초기에 목표는 달성한 것 같고요. 아, 이거 죽이네. 물줄기가 약해지고 있어요. 배터리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. 배터리가 힘이 약해지는 관계로 몇산 못할 것 같은데 이제. 아, 아쉽다. 배터리를 더 충전 완충해가지고 올까.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이벤트 성능 테스트는 기대 이상의 성능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약해지고 있어. 아, 우리 아들 어디 뜨기만 해주고 있어 이제. 다음에는 배터리를 또 완충해서 가져오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정도 해서 이제 테미 한번 해볼게. 배터리 관계로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. 약해지면 약해져 확실하게. 자, 하이바잉크 야간에 사금제 와서 테스트 겸 시험 가동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한 시간 정도 됐거든요. 이제 성능만 좀 보려고 왔는데 온 김에 성능 확인하는 겸 사금도 얼마만큼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좀 아쉽습니다. 배터리만 좀 완충을 좀 충분히 해서 충전을 좀 충분히 해서 왔으면 좀 더 재밌게 했을 것 같은데 더 시간이 좀 배터리 때문에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. 아유, 중산은 진짜 어마어마하네 진짜. 자, 이쯤에서 한번 볼게요. 이야, 진짜 이만큼 했습니다. 이만큼 잠깐 한 거 잠깐 이만큼 했습니다. 보시죠. 아, 이게 라이트라 잘 안 보여요. 이게 이렇게 보이나? 네. 자, 보이시죠? 잠깐 한 시간 정도 한 양입니다. 확실히 그 사금이 많은 곳에서는 삽질 통하는 사금지에서는 하이뱅크가 정말 괜찮은데요. 아주 괜찮습니다. 하이뱅크 이렇게 잘 보이나? 이렇게 잘 보이구나. 야, 휴. 자, 이만큼 했습니다. 자, 이 정도 했고요. 테스트 겸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.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. 이게 충분히 경사도 괜찮고요. 물 튀김도 없고 이렇게 자갈 쪽으로 그 걸림망 쪽으로 자갈도 잘 나와주고요. 예상했던 대로 물만 내려올 때랑 토사랑 같이 내려올 때랑 좀 차이가 있는 게 토사가 있으니까 물만 내려올 때는 바로 내려왔거든요. 토사랑 같이 쓸려 내려오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긴 있네요. 그거는 그 점은 처음에 달았던 파란판 그게 있어도 되긴 되겠지만 굳이 하지 않고 양 조절을 하면 이 자리에 토사를 막 무식하게 붙지 않는 이상은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정도 속도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뭐 그렇다고 위로 지금 물 완충만 그 천막 위로 올라간다 한들 아래 또 공호판이 또 받쳐주니까 자 이와 같이 공호판이랑 철망에서 잡아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100점 만점에 좀 점수를 준다면 한 95점?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자, 오늘 테스트는 이만큼 이걸로 좀 마무리 하고요. 자, 다음 영상에서는 좀 밝은 날 좀 택해서 하이뱅크의 또 성능을 다시 한번
보여드리는 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날이 좀 많이 풀렸으니까 많이들 뭐 활동하시죠. 이제 춥지도 않고 날도 푸근하니 이제 사람 탐사하기 참 좋습니다. 항상 안전 탐사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그 사금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